네, 지금 보고 계신 게 샤인 머스켓이 아니고요. 그거보다도 더 아주 품종이 좋은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거봉도 있고, 요거 빨간 거. 아, 요거 당도가 되게 높아요. 델라웨어라고 하는 그 품종인데, 아, 모종도 상당히 비쌉니다. 모종도 살라고 해도 이런 모종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제 서신 가서, 그 아주 친한 지인분, 거기 가서 견학도 좀 하고 이거저거 여쭤볼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삽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로 요거로 증식을 시켜 놓을 거고요. 지금 이때가 가장 좋습니다. 5월 6월 하는 것보다 지금 경화가 어느 정도 돼 있어서 녹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가을 장마 이때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때도 잘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해 놓겠습니다. 삽수 조제를 합니다. 입자루의 하단 부분 약 1cm 정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예리한 그리고 깨끗한 전지가기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과가 달려 있어요. 과는 전부 제거를 해줘야지 됩니다. 이쪽으로 영양분이 안 가게요. 그리고 하엽은 방해가 되면 커팅을 하고, 그 다음에 짧으면 두세 마디, 그렇지 않으면 세네 마디 하는데, 지금 이 삽수가 귀하니까 저는 두 마디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입자루의 하단을 또 끊어줍니다. 커팅을 해요. 그럼 다음번에 이것도 조제할 때도 아주 유리하죠. 자, 그 다음에요. 잎은 3분의 1 이하로만 남길 겁니다. 포도잎은 금방 마르거든요. 무화과도 잎이 금방 마르듯이 포도도 금방 마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증산이 안 되게 잎을 3분의 1 정도만 남깁니다. 네, 그리고 준비된 흙이에요. 준비된 흙. 흙은 비분기가 없습니다. 이게 펄라이트 저 사용하고요. 피트모스나 그 다음에 마사토나 여러가지 주변에 구하기 쉬운 거 하면은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젓가락으로 들어가면서도 이게 이제 상처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스크래치 올게요. 젓가락으로 해놓고 꼽아주면 되고, 그 다음에 전전가위가 그 색이 아니라면 이런 새 나이프로 한번 여기를 다시 커팅을 해 주시면 돼요. 커팅을 이런 식으로요. 매끈하죠. 그 상처 유합이 금방 되고, 지금 포도가 잘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그 다음에 이게 아주 귀한 품종이니까 요 끝머리에 커팅한 부근에 이렇게 칼집을 몇 개 내놓습니다. 그러면 요 칼집만 난 상태이기 때문에 금방 캐로스가 생기면서 상처 유합이 돼요. 번긋하게 요런 데가 이제 번긋하게 금방 되기 때문에 거기서도 세균이 바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스듬하게 커팅한 이 부분이 캐로스 형성돼 가지고 발근 하는 것보다 이 옆에 이렇게 상처를 몇 군데 내준 여기서부터 더 빨리 그 발근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그 영양분도 빨리 올리고 물도 빨리 올리고 그러니까 지금 했던 그 경사면에 커팅한 데는 서서히 캐로스 형성이 돼도 되는 거예요. 서서히 캐로스 형성되면서 서서히 발근이 돼도 이 옆구리에서 먼저 그 세균이 나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꼽아주고, 네, 흙을 채워주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하엽은 없애고요. 그 다음에 불필요한 것들 제거를 하고, 하나, 둘, 세 마디입니다. 그래서 세 마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해발 없애고요. 잎은 과감하게 코팅을 해줍니다. 네, 포도는 잎이 금방 시들기 때문에, 네, 다 가지고 있어도 좋지가 않습니다. 무화과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더 확실하게 하시려면, 네, 깨끗한 칼로 이 절단면을 다시 커팅을 해줍니다. 매끈하죠?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준비된 흙에 꼽아줍니다. 네, 여기 젓가락으로 구멍을 내놨고요. 그 다음에 습도 관리가 힘드신 분들은 좀 깊게 꼽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원래는 비스듬히 해가지고 비스듬히해서 약간 깊게 꼽아주면 흙에 묻히는 부분이 많으니까 습도 조절이 그만큼 용이한 겁니다. 근데 저는 요거 요소수통이니까 그냥 수직으로 꼽고 있습니다. 요소수통 하나에 다섯 개를 해놨어요. 그리고 관조를 충분하게 해줍니다. 근데 그냥 물이 아니고 살균제 희석을 해가지고 줄 거예요. 살균제는 가지고 계신 거 아무 거래도 좋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고요. 부패균을 잡고 있어야지 캐러스 형성이 되니까요. 상처 요압이 되면서 뿌리가 내리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집에 있는 톱신 M이라고 하는 살균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다른 영상에도 톱신 M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가서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주시고 한 10분 15분 후에 다시 한번 주고 비닐을 덮습니다. 가볍게 덮어주면 습도 유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약 한 달이면 뿌리가 내립니다. 관주 2회까지 살균제 관주 다 끝났으면, 예, 비닐을 가볍게 요 삽목상에 올려놓고요. 바람에 날르지 않게, 예, 그 바람에 날르지 않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속에 공기 유통은 약간씩 있으면서 습도는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그러면 발근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자, 이것으로 영상 마치고요. 한 달이면은 뿌리가 내립니다. 포도는. 예, 그러니까 짧은 영상으로라도 발견된 모습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